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022년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복습용으로 제작된 자료죠. 그리고 최종 마무리용으로 빠르게 여러 차례 돌려보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18번부터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역 상점 주인들께 제 이름은 캐롤 윌리엄스예요. 회장이죠. 학생회 회장입니다. 옐로스톤 고등학교. 우리는 개최할 예정이에요. 우리의 연중 1년마다 있는 퀴즈의 밤을 3월 30일에. 그리고 우리는 계획합니다. plan to 부정사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품을 상을 누구에게? 우승팀에게. 그러나 이제 this event 이 사건은 또는 이 행사는 won't be possible 가능하지 않게 될 겁니다. without 없다면 support 지지 후원 그다음에 local businesses를 이제 사업체잖아요. 지역의 사업체는 원래 선행사니까 which를 써야 정상인데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뭘 쓸 수 있냐면 who를 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어떤 지역 상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제공해주는 귀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역 상점의 후원 없이는 이 행사, 즉 연중 퀴즈 밤이 연례 퀴즈의 밤이 가능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우주는 공손한 표현이죠.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뭐 하려고 하다. 기꺼이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상품권을. 근데 이 상품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상품권을 좀 기꺼이 후원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감사드릴 겁니다. 어떠한 양에 대해서. 어떠한 양이냐? 상품권 위에 있는 어떠한 양 이거니까 상품권에 어떠한 금액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답례로서 여러분의 또는 귀하의 관대함의 답례로 우리는 배치할 겁니다. Place A on B. A를 B에다가 올려놓다 또는 게지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시할 겁니다. 광고를 귀하의 사업체에 대한 광고를 우리의 정답지 위에다가 게시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Taking time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Take time to 부정사 to 부정사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이 편지를 읽는데 그리고 우리의 요청을 고려하는데 시간을 들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일 귀하께서 기부하기를 원한다면 또는 필요로 하신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전화나 이메일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소식을 듣기를 귀하로부터 곧. 네, 캐롤 윌리엄스 학생회장이 이제 쓴 거죠. 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19번 빠르게 정리할게요. 댄과 나는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표를 그날에. 바로 직후죠. 수업이 시작한 바로 직후 내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것이 문자였어요. 댄으로부터 온 말하는 문자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문자. I can't make it on time 이랬죠. 이제 make it은 그럭저럭 해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on time은 정각에 그럭저럭 해내다 이건데 여기서는 I can't make it은 그럭저럭 해낼 수 없어 정각에. 즉 발표 시간을 제때에 맞출 수 없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There has been 있었다.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가 도로에. 나는 거의 실신할 뻔했습니다. What should I do? 무엇을 내가 해야 되지? Then은 didn't show up. 나타나지 않았죠. Before our turn. 우리의 차례가 되기 전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And soon. 그리고 나서 저는 서 있게 되었죠. In front of는 뭐뭐 앞에 전체 학생들 앞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manage to 부정사 정리하세요. 가까스로 뭐뭐 하다. 저는 가까스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부분, 발표 부분을. 그리고 나의 생각은 went blank니까 빈칸이 되었다. 이거니까 즉 멍해졌습니다. For a few seconds, 몇 초 동안. 궁금해하면서 또는 생각하면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분사구문 정리하셔야 돼요. Hold yourself together. 정리해놨죠? Hold oneself together. 침착함을 유지하다니까 너 자신을 꽉 붙들어매 이거니까 이제 침착함을 유지해라.
나는 재빠르게 이제 역시 come to one sense 이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헤쳐나갔습니다. 댄의 부분이죠. 댄의 발표 부분을. 댄의 발표 부분을 그럼 막 헤쳐나갔죠. 했다라는 거죠. As best as I could do. 내가 할 수 있는 한 as best as 최선을 다해서. After a few moments, 그러니까 잠시 후 저는 끝냈습니다. 전체 발표를 혼자 힘으로 혼자서. 이제 only 댄이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부사구가 앞에 나와서 이제 도치가 됐어요. did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 패턴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오직 그때서야 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환한 얼굴을, 즉 미소를 띈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20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명확성이죠. 여러분의 조직에서의 명확성은 keep 목적어 ing, 목적어 I 계속해서 ing 하도록 유지시켜주다죠. 유지시켜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하도록 일치하여 또는 조화롭게. 그리고 활력을 줍니다. 핵심 리더십 구성 요소에 뭐뭐와 같은 신뢰와 투명성과 같은 이런 핵심 리더십 구성 요소에 활력을 준대요. 조직 내에서의 명확성이 일치해서 조화롭게 일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뢰도나 이제 투명성과 같은 이런 핵심 리더십 구성 요소에 활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엇이 평가되어지고 있는 중인 여러분의 조직에서 누가 그리고 무엇이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간에 노메로 후 노메로 왓 이렇던 간에 이 왓은 무엇도 되고요. 것도 됩니다. 저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것,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 중인 그것은 반드시 명확해야만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즉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개개인이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의 그 개개인들이 평가를 받게 된다면 뭐뭐 없이 아는 것 없이 역시 무엇도 되죠. 무엇도 되고 것도 되는데 전 것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 중인 그것에 대해 아는 것 없이 평가를 받게 된다면 개개인들이 그것은 즉 평가를 그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신을 그리고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조직을 명확한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의 조직을 이동시킬 수 있다니까 여러분의 조직을 명확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조직이 to be 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응집력 있고 성공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is essential 필수입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핵심 문장. 실패 즉 하지 못하는 것 갖는 것을 신뢰를 갖는 것을 실패하는 것 여러분의 조직에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조직에서 신뢰를 갖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결과에 어떠한 평가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것은 여기 설명해놨죠?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 신뢰도를 갖추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즉 신뢰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또한 상당하게 방해를 할 겁니다. 성장을 여러분의 조직의 성장을 방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컨덕트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는 입니다. 필수템, 필수적인 것. 그런데 이 신뢰도는 뭐로부터 온 것이에요? 명확한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명확한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평가는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이 보도록, 분명하게 보도록 도움을 줄 거고요. 이것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이 그리고 나면 능력을 부여해 줄 겁니다. 여러분의 조직이 도달하도록 어디에 최적의 성공에 도달하도록 여러분의 조직에게 능력을 부여할 겁니다. 즉 결국은 명확하게 명확성이 여러분의 조직이 최적의 성공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2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연구 과학에서 최고의 수행과 동기 부여에 관한 과학에서의 한 연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사실인가?
이거는 different는 다른이 아니고 다양한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일들이 이상적으로 맞춰져야만 한다.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 예를 들면 분석적인 일은 최고로 수행이 됩니다. 언제? 우리의 에너지가 높을 때, 우리가 자유로울 때, 이 주의 산만함으로. 즉 방 여기는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주의 산만함으로부터 자유롭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될 때 분석적인 일이 가장 잘 수행된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적인 일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는 일반적으로 깨어납니다. 에너지가 꽉 찬 상태로 즉 활력 있게. 여러 해 동안 저는 끊임없이 고수해왔습니다. 습관을 어떤 습관? 먹는 습관, 나의 문제를 아침 식사로 나의 문제들을 먹어치우는 습관을 고수해왔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뭐하는 경향이 있는,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화를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근데 이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화가 무엇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화를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프로크래스티네이션 하면 이제 미루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미루는 일을 말하는 거죠. 뭐뭐 할 때, 내가 미루게 될 때 이야기하는 것, 유쾌하지 않은 고객과 또는 다루는 것, 유쾌하지 않은 이메일을 다루는 것을 미루게 될 때 저는 알게 됩니다. 대절 전체를 내가 낭비하고 있구나. 너무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낮 시간 동안. 그것은 마치 뭐뭐와 같아요. 이렇게 미루는 것,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이 hangover once head는 뇌리에 계속 맴돌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이 계속해서 내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비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ing 하는데 ing 하는데 ing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소비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걱정하는데 그 일을, 이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피하는데 그 일을 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More than 뭐뭐보다 it would take는 시간이 걸리다. 투 부정사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actually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단지 just to take care of it 그 일을 처리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일을 걱정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을 미루면 어떻게 돼요? 계속 머릿속에 맴도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So 그래서 for me 나에게 있어서 그 일은 항상입니다. 일 겁니다. 첫 번째 일이 될 겁니다. 내가 하게 되는 첫 번째 일. 자, 여기는 이제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가 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목적어 자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대신 여기에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get 목적어 pp가 된 건데 목적어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니까 바로 pp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게, 내가 시키게 되는 첫 번째 일. 만일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니까 아침에 어려운 일을 했잖아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전략적이 되세요. 스케줄을 짜는데 여러분의 다양한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훗날, 그날의 훗날에 그 어려운 일을 스케줄 짜는 것에 관하여 전략적이 되세요. 이거죠. 여기서 이제 먹는다, 먹는 것. 나의 문제를 아침 식사로 먹는 것은 처리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또는 까다로운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머무는 동안, 에너지가 꽉 차 있는 동안. 22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머무할 때 연구원들이 제시했을 때, 대절 전체를 제시했을 때 이제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한 날짜가 연관되어 있어요. 뭐와? 새로운 시작과. 뭐뭐처럼 첫 번째 날, 봄의 첫 번째 날과 같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과 어떤 한 날짜가 새로운 시작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을 때 학생들이 보았어요. 그것을, 그 날짜를 as B로 더 매력적인 시간으로 본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to kickstart, 시작하다. 목표 추구를 시작하는 매력적인 시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어떤 날짜가 관련이 있어요. 뭐와?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을 때 학생들은 그 날짜를
더 매력적인 시간으로 본 거예요.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시작하는 매력적인 날로 보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뭐보다 언제 과학자들이 제시했을 때보다 그 날짜를 뭐로? Remarkable은 현저한 눈에 띄는 날이죠. 근데 Unremarkable은 눈에 띄지 않는 날이니까 평범한 날. 뭐뭐와 같이 세 번째 목요일, 3월의 세 번째 목요일과 같이 이렇게 평범한 날로 그 날짜를 제시했을 때보다. 다시 한번요. 한 연구가 있었어요.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제시했을 때 대절 전체를 한 날짜가 관련이 있다.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을 때 봄의 첫날과 같이 그때 학생들이 본 거예요. 그 날짜를 더 매력적인 시간으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시작하는 매력적인 날 뭐뭐 할 때보다 더 연구원들이 제시했을 때보다 더 그 날짜를 그냥 평범한 날로 제시했을 때보다 더 평범한 날이 뭐예요? 3월의 세 번째 목요일과 같은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그 날짜를 새로운 날짜와 관련이 있다라고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다라고 봤을 때 학생들은 그 날짜를 더 매력적으로 본 거예요.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시작하는 더 매력적인 날로 뭐뭐이든 간에 그것이 시작하든 새로운 체육관 습관을 시작하든 아니면 was spending 소비하든 더 적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다가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든 간에 뭐뭐 했을 때 그 날짜 이 날짜가 무엇인가 연구원들이 제시한 그 날짜가 관련이 있을 때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을 때 더 많은 학생들이 want to 부정사 시작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뭘? 변화를. 바로 그때. 그렇죠? 더 많은 더 최근의 연구가 이제 다른 팀에 의한 또 최근의 연구가 밝혀냈어요. 대절 전체를. 이 비슷한 유익함이 성취되었어요. 보여줌으로써 목표 추구자들에게 수정된 주 단위의 달력 또는 일정표를 그 목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비슷한 혜택, 유익함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예시로 어떤 달력이 묘사를 했네요. 그 큐런트 데이는 현재라고 보세요. 현재를 현재가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간에 이 현재를 뭘로 묘사를 했냐면 첫 번째 날, 그 주의 첫 번째 날 시작이죠. 첫 번째 날로 묘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를 했어요. 느꼈다고. 다시 느끼다 feel pp 동기부여를 느꼈다고. 뭐뭐 하는데 만드는데 즉각적인 진보를 만드는데 그들의 목표에서 즉각적인 진보를 만드는데 더 동기부여가 되었다라고 느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23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자중종 노래하고 춤을 췄대요. 준비로 개시하다 공격을 즉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로서 노래하고 춤을 췄대요. 감정적이고 신경화학적인 흥분 상태가 뭐뭐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준비하는 노래로부터 비롯된 약이 된 이런 감정적이고 신경화학적인 흥분 상태가 제공을 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북미 원주민들에게 스태미너, 정력, 힘을. 어떤 힘인가? To carry out, 수행할 수 있는. They are attacked. 그들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may have begun, 다음 이제 could have become이 진짜 본동사고요. 이 본동사의 주어가 필요하고요. may have begun이 또 동사니까 이 동사의 주격관계대명사 필요해서 the thing that, was로 보는 겁니다. 것,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것, 뭐뭐로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이 행동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 could have become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 이게 큰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가? 돌진하는 것, 그들의 희생자를 즉 그들의 희생자를 공격하는 거겠죠. 노래하고 드럼을 치면서 격분 상태에서 노래하고 드럼을 치는 것을 가지고 이것과 더불어 그들의 희생자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으로 시작되었었던 이것이 그렇죠? 전쟁 춤 이것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이 뭐 하게 되면서 그 승리자들이 처음에 직접 first hand 직접 보게 되면서 그 효과를 어떤 효과? 그 승리자들의 행동이 가지고 있었던 즉 끼쳤던 행동 아니 효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 희생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공격자들이 대의 그 승리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중이었던 그 사람들, 희생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즉 노래하고 드럼을 맞추면서 행군하는 행동이 끼쳤던 그 효과를 직접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통제되지 않은 행동으로 그냥 시작했던 게 효과가 좋으니까 전략이 되어버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었던 거, 통제되지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 이게 무엇인가? 돌진하는 것이죠. 그들의 희생자를 향해서 노래하고 드럼을 치면서 격분 상태에서 이렇게 된 이 행동으로 시작됐던 이것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전략으로 뭐 하게 되면서 그 승리자들이 보게 되면서 직접 그 효과를, 그들의 행동이 끼쳤던 효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그 승리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중이었던 사람들에게. 비록 그 전쟁의 춤은 위험을 감수했어요. 경고하는 것. 경고하는 거죠. 그들의 적군에게 다가오는 공격에 대해 그들의 적군에게 경고하고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죠. 위험을 감수했지만,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전쟁의 춤을 추게 되면 곧 우리가 너네를 공격할 거야 라고 다 노출시켰잖아요.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 하더라도 정서적 자극과 동시에 일어나는 그 혜택들, 그 공격자들에게 정서적 자극과 동시에 일어나는 그 혜택이 보상을 해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습의 그 손실을. 사람들,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행군했던 사람들은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게 B as well as A인데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A와 B 둘 다니까 이것부터 해서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고 행군했던 사람들은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강력한 이점을 전쟁터에서 뿐만 아니라 겁을 주게 했을 겁니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적군을. 이 적군이 누군가 목격한 그러한 장관. 즉 어떤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행군하는 그러한 장관을 목격한 이런 적군들을 겁을 줬을 수도 있다는 거죠. 19세기, 20세기에 이제 독일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건데 스코틀랜드인들보다 더 두려워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이건데 스코틀랜드인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9세기, 20세기에 독일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인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백파이프와 드럼이 were disturbing, 교란을 시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것들, 즉 백파이프와 드럼의 그 순전한 시끄러움과 시각적인 장관으로 교란시켰기 때문에 이제 독일인들이 스코틀랜드를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죠. 24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전거 타기 뭐뭐로서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자전거 타기 열풍이 표현해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즉 자전거 타기 열풍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왔대요. 증가 속에서, 어떤 증가? 숫자, 능동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숫자의 증가에서, 그리고 성장 속에서, 자전거 클럽 회원들의 성장, 어디에서? 몇몇 유럽에, 미국에, 호주에, 그리고 아시아 도시 지역에서. 한마디로 자전거 타기 열풍이 불었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능동,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된 걸로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전거 클럽 회원들의 성장에서 자전거 타기 열풍이 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전거 타기 열풍이죠. 자전거 타기 열풍은 또한 동반되어져 왔습니다. 뭐와? 상징적인 재해석, 자전거에 대한 재해석과 동반되어졌습니다. 이거니까 자전거 타기 열풍으로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자전거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해석을 다시 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전거는 연관되어 주었습니다. 빈곤, 퍼버티는 빈곤이죠. 가난함. 여러 해 동안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것과 연관되어 온 그 이후로 이제 비싼 여가용 자전거가, 혹은 이렇게 여가용에서 영감을 받은 통근용 자전거들이 갑자기 되어버렸어요. 열망하는 상품이 된 거예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상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자전거가 굉장히 비싸졌다라는 거죠. 도시 환경에서. 최근에, 즉 현재 자전거 타기는 되어버렸어요. 활동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활동인가? 또한 수행되는 활동. 뭘 위해서? 1번, 그 자전거 타기에 대놓고 드러내는 가치, 자전거 타기의 역할, 자기 정체성에서
내가 이렇게 좀 비싼 자전거를 타. 비싼 자전거 한 1,000만 원 넘잖아요. 또뭐몇 억까지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의 효과. 이 자전거 타기의 효과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인상을 끼쳐줘요. 와, 저 사람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암시해주는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럼 자전거 타기가 활동이 된 거예요. 어떤 활동이냐? 수행되는 활동. 뭘 위해서? 1번. 대놓고 드러내는 가치. 내가 이렇게 비싼 가치 있는 자전거를 타는 거야. 또 역할. 정체성 형성. 내가 이 정도로 이런 비싼 자전거를 탈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의 효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끼치고 사회적 지위를 암시해주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수행되어지는 즉 활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전거가. 어느 정도는 자전거 타기가 바뀌게 된 거죠. 뭘로? 상징적인 표시로. The well off는 유복한이라는 뜻입니다. 유복한. 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니까 유복한 사람들, 즉 부자들의 상징적인 표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전거 타기가. 이 내용은 글의 흐름상 집어넣어 보세요. 분명히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가 is limited는 제한되어 있다는데 by no means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이거죠. 결코 뭐뭐하지 않는. 더 이상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가 자전거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자전거 말고도 자동차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는 비싼 집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비싼 장난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체성 형성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눈에 잘 띄는 이죠. 눈에 잘 띄는 소비 행위를 과시적 소비라고 보는 겁니다. 정체성 형성과 과시적 소비와의 이 연관성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명백해졌습니다. 어디에서는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겁니다. 26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잔나키 암말은 누구냐면 뭐뭐 중에 한 명이죠.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인 잔나키 암말은 태어났습니다. 1897년에. 그리고 기대되어졌습니다. 결혼할 것으로. 뭐뭐를 통해서, 중매 결혼을 통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 어떤 시기냐면, literacy는 글을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을 literacy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좀더 유식한 말로 식자율. 글을 읽고 쓸수 있는 이 능력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도의 여성들 사이에서 이 식자율이 였다, 뭐뭐보다 적은, 1%보다 더 적었던 이런 시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decide to 부정사, to 부정사.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됐는데, 앞에 to가 있으니까 뒤에 to는 생략 가능한 겁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거절하기로. reject. 무엇을? 전통을. 즉, 중매 결혼을 통해서 결혼할 것으로, 결혼하는 이 전통을 거절하고, 대학에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1924년에 그녀가 미국으로 갔네요. 그리고 마침내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식물학에서의 박사학위를. 미시건 대학에서. 암말은 기여를 했습니다. 공헌했습니다. 발달 또는 개발. 가장 달콤한 사탕수수 품종, 버라이어티 품종.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탕수수 품종의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그녀가 이주했죠. 영국으로. 이 영국에서 그녀가 공동집필을 했습니다. Chromosome Atlas of Cultivated Plants라는 이것을 공동집필을 했대요. 이후죠. 연달아 일어나는 기근 이후에 그녀가 돌아왔어요. 인도로. 돕기 위해서 증가시키는 것을. 식품 생산이니까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요청으로, 인도 수상의 요청으로. 그러나 암말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with 뒤에 동명사가 나왔는데, 동명사 앞에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돼서, 은느니가, 산림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노력에서, 더 많은 식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 노력 속에서도, 산림파괴, 즉, 산림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되었네요. 옹호자가 됐네요. 보존. 토종 식물의 보존의 옹호자가 되었고, 성공적으로 구했습니다. 사일런트 밸리를 뭐로부터? 건설로부터. 어떤 거?
수력 발전 댐의 건설로부터 사일런트 밸리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2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9번을 볼 때 이제 뭐 선매 행위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미 이 지문에서는 충분히 선매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와보세요. 이제 preemption은 이제 선매 행위라고 밑에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선매 행위는 의미합니다. 대절 전체를. 이제 선매 행위가 뭔가 전략이 is designed. 만들어졌어요. 뭐 하기 위해서 prevent 목적어 from ing. library starting.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됐나요? 그러면 선매 행위라는 게 뭐예요? 전략이야. 만들어졌어. 왜? 라이벌이 나의 경쟁자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전략이 만들어진 것을 선매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 이 선제적인 움직임 또는 조치가 단순히 뭐뭐일 수도 있습니다. 공표, 발표, 어떤 의도의 발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도인가?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는 역시 목적어가 이 목적어 라이벌이 똑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려는 이 의도의 공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선매 행위는 라이벌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아예 못하도록 막는 거였죠. 그러니까 미리 선점하는 이 행동도 결국 이 조치도 뭐냐면 이 라이벌이 똑같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의 공표예요. 야, 이 시장은 이미 내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이미 시장을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너가 들어올 때는 없어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 of preemption, 그러니까 선점 행위의 이 아이디어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절 전체를 암시하고 있는데 타이밍. 이 타이밍이 is very important. Sometimes 때때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즉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어떤 결정이나 어떤 조치. One point in time은 어떤 시기의 한 점이니까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한 시점에 어떤 결정이나 조치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훨씬 더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 뭐보다 하는 것보다 그 디시즌이나 조치를 하는 것보다 다른 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요 타이밍 때 하는 게 중요하다. 요 타이밍 때 하는 것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선매 행위는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게를 두는 것. 뭐에다 무게를 두냐? 광고에다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간인데 뭐 하기 전 또는 뭐 하는 기간 동안 타임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진입자가 이제 들어오려고 해요. 어떤 시장으로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오려고 하는 이 시기 전에 또는 이 시기 동안에 광고의 비중을 두는 거예요. 자, 이미 제가 여기서 뭐 70%의 광고를 해서 이만큼 선점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려고 해. 그래서 광고를 조금씩 해. 그러면 나는 갑자기 70%에서 90%의 광고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진입자의 그 광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큰 이득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에다가 비중을 두어버리는 것도 선매 행위인데 이게 뭐 그 취지, 그 의도는 뭐 하는 거냐? 만드는 거예요. Make it more difficult는 목적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 새로운 진입자의 광고가 만들다 인상을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어떤 인상을 만드는 이 행위를 가목적으로 이거죠. 행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비중을 늘린다라는 것은 새로운 진입자의 광고가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인상을 끼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품의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거, 제품의 확산이라는 것도 입니다. 또 다른 잠재적인 선매 행위의 전략이에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즉 제품 확산이라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하는 것이냐? 출시하는 거예요. 뭘 출시하냐? 다양한 제품의 변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뒷문장 안 읽어도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해가 되면.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에서, 시장 수요의 방식에서. 수용되지 않은 시장 수요의 방식에서 방식이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의 상품의 변형을 출시하는 게
제품 확산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요것만이라도 이해하시면 돼요. 제품 확산은 뭐 하는 거다? 다양한 제품의 변형을 만들어 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패드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 아이패드가 프로 중에 2TB 뭐 예를 들면 그냥 대충 할게요. 400만원짜리 하나만 만들었어. 그러면 이걸 비집고 들어올 시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1TB 만들어가지고 200만원에 출시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회사가. 그러니까 아예 아이패드는 프로 2TB를 만들어 놓고 1TB도 만들어 놓고 500기가도 만들어 놓고 250기가도 만들어 놓고 프로 말고 에어 버전도 또 만들어 놓고 미니 버전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모든 제품의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게 제품 확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틀림없이 만약 어떤 시장이 이미 벌써 꽉 차 있다면 제품의 변형으로 다 채워져 있다면 더 어려울 것이다. 의미상이죠. 경쟁자가 발견하는 것. 언탭트는 손대지 않은 주머니죠. 시장 수요의 주머니를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네, 3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익히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어와 이제 가오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상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어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상어가 있는데 귀여운 상어가 있는데 이게 수면입니다. 수면.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이에요. 수면은 조금 밝은 색상을 띠고 있죠. 밝은 색. 그 다음에 바닥은 조금 어둡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래를 봤을 때 상어는 등 부분이 조금 더 남색처럼 어둡죠. 그래서 이 등 색깔과 바닥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보면 이 등 색깔하고 비슷하게 보이고 아래에서 위를 보면 배 부분은 어때요? 흰색처럼 약간 흰색은 아니지만 흰색과 비슷한 밝은 색이 보이죠.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수면의 위에 있는 밝은 색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보이지 않게 되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과정. 시각적으로 평탄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보인다.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세요.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공해줍니다. 캐모플레이지하면 변장, 위장을 동물에게 어떤 변장술을 제공해주는 시각적 평탄화의 과정이에요. 이제 햇볕이 비춥니다. 어떤 사물을 위로부터 어떤 사물을 비추게 될 때 그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밝겠죠. 어디가? 꼭대기 부분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햇볕이 딱 오면 이 부분이 가장 밝게 되겠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떨까요? 이렇게 음영 처리가 돼서 어두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물체의 그 색상은 점진적으로 음영을 띠게 될 겁니다. 어둡게 바닥 쪽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쉐이딩, 이러한 음영이 제공해 줍니다. 물체에게 농도를 줘요. 뎁스가 깊이지만 농도를 제공해 주고 허락해 줍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별하도록. 뭘 구별하는가? 그것의 모양을. 이게 네모난 모양인지 세모난 모양인지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위는 밝고 밑에는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음영을 통해서 이 모양이 어떻다는 걸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떤 한 동물이 이다 정확하지만 균일하게 똑같은 색상이야. 뭐뭐와 바닥과 바닥면과 밑바탕처럼 똑같은 색상이다 하더라도 그 동물은 이 동물은 쉽게 보이게 될 겁니다. 언제? 빛이 비춰지게 될 때. 그렇죠? 빛이 딱 비추면 음영이 딱 드러나니까 이게 어떤 모양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더 어두워요. 윗부분이 어두워요. 뭐뭐보다 그 동물들이 아래쪽 부분보다. 여기서 이제 비동사이기 때문에 이걸 비동사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수능이 좋아하는 문법이에요. 두 쓰지 않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더 어두워요. 어디가? 윗부분이. 그 동물들이 아랫부분보다.
이 동물들이, 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빛을 받게 될 때, 위로부터 빛을 받게 될 때 더 어두운 등은 밝아지게 되고 더 밝은 배는 어두워지게 돼요. 아까 상어 이렇게 예를 들었죠. 상어가 이렇게 반쪽이 있을 때 등이, 등 부분이 어때요? 약간 남색이잖아요. 남색인데 이 등 부분이 빛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밝음, 밝음. 그다음에 배 부분은 밝은데 이 밝은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음영을 띠니까 어둡게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밝게 되고 밝은 배 부분이 어두워지니까 언젠가 이 색이 비슷해지겠죠. 다시 한번요. 그 동물들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조명을 받아요. 위로부터 빛을 받게 될 때 더 어두운 등 부분이 밝아지게 되고 더 밝은 배 부분이 음영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동물은 멍하게 보입니다. 단 하나의 색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섞이게 됩니다. 그 밑바닥과 밑바탕과. 그럼 이러한 패턴, 이제 색상의 이러한 패턴을 이러한 배색은, 즉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는 이런 배색은 파괴시킵니다. 시각적 인상을, 모양의 시각적 인상을, 그 유기체 안에서, 그 유기물 안에서, 즉 생명체 안에서 있는, 안에 있는 그 모양의 시각적 인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모양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 이러한 배색, 즉 카운터 쉐이딩은 허락해줍니다. 동물이 섞이도록. 누구랑? 그것의 배경과.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을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31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학습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뭐 없이, 오류 신호 없이. 오류 신호가 없다면 가능한 학습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중부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서 학습은 가능합니다. 오직 뭐뭐로 오류 신호와 함께 가능합니다. 유기체는 오직 학습을 해요. 언제 어떤 사건이 어긋낼 때 또는 위배시킬 때 그들의 기대감을. 다시 말해서 놀라움이 입니다. 하나, 근본적인 동력들, 학습의 근본적인 동력들 중에 하나예요. 예측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놀라움이죠. 상상해보세요. 듣는 것은, 듣는 것을 들어보다 한 시리즈에 또는 1년에 동일한 음인 AAA를 듣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각각의 음, 이 AA라는 각각의 음은 끌어냅니다. 반응을. 청각영역, 여러분의 뇌의 청각영역에서 A, 청각영역에서 어떤 반응을 끌어내죠. 하지만 이 음이 반복됨에 따라서 그 반복은, 그러한 응답들은, 그러한 반응들은 점점점 감소가 됩니다. 이것이 불리워요. 적응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적응은 뭐야? 또 이제 기만하는, 속이는 단순한 현상이에요. 뭐냐? 보여주는, 대절 전체를. 여러분의 뇌가 학습하고 있다는 것, 예측하는 것을. 뭘 예측해? 다음 사건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이런 기만적인, 속이는 단순한 현상인 이 적응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음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AAA 샵으로. 여러분의 1차적인 청각 피질이 갑자기 보여주게 됩니다. 강력한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나돈니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와 동사 위치가 바뀌죠. 이걸 도치구미라고 하는데 더즈는 해석을 하지 않고 fade away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응이 더즈 fade away,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이 추가적인 뉴런이 begin to 동사원형 발화되기 시작합니다. vigorously, 왕성하게. 뭐뭐에 반응하여 예상치 못한 소리에 반응하여. 예상치 못한 소리가 샵이죠. 그 다음에 it is that 강조구문인데 이때 강조구문은 it is that을 없애면 말이 돼요. 동사 앞에 주어니까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반복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반복 맞죠? 반복만은 아니고 또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지 반복만은 아니다. 이거 말고도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이다. 뭐뭐인지 아닌지다. 그 의미 예측 가능한지 아니, 예측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즉 적응을 유발하는 것이 반복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게 더 중요해요. 예측 가능한 것도 반복 적응으로 이어지는 거고 반복도 적응으로 이어지지만 예측 가능한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이 듣게 되면 교차하는 한 세트의 음을 듣게 되면 such as A, B, A, B, A와 같은 이런 교차하는 한 세트의 음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뇌는 익숙하게 돼요. 이러한 교차에 A, B, A, B니까 다음에 B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활동, 여러분의 청각 영역에서의 활동은 또다시 감소하게 되죠. 이것도 외워두시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this time 역시 it is that을 생략을 하면 이제 동사니까 주어를 강조한 겁니다. 이만큼은.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반복 such as A, B, A, B, B와 같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복이 촉발시킵니다. 놀라운 반응을. 이건데 놀라운 반응을 촉발시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죠. 예상치 못한 반복입니다. 뭐와 같이? A, B, A, B, B와 같이. 32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연결성이죠. 전 세계의 경제시장의 연결성이 전 세계 이제 금융시장, 경제시장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듭니다. 세계적인 경제시장을 취약하게 만들어요. 어디에? 잠재적 감염에. 금융상의 실패는요.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길을. 이거를 make one's way 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상의 실패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A에서 B 그리고 C에 이르기까지. 이제 채무자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 그리고 은행 그리고 보증인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퍼지면서 독감처럼. 그렇죠? 금융상의 실패가 독감처럼 막 퍼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특성이 있어요. 뭐뭐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러한 감염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장에서의 그러한 감염. 이게 뭐예요? 재정상의 실패가 이제 채무자에서 은행 그리고 보증인에게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독감처럼 퍼지는 것을 그러한 감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감염은 어때요? 접촉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특성은 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없이도 어떤 접촉 없이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상치 못한 특성이에요. 어디에? 금융 실패. 이런 감염처럼 퍼지잖아요. 독감처럼 이렇게 독감처럼 감염이 퍼지는데 금융상의 실패는 이게 예상치 못한 특성이 뭔가 접촉이 없는데도 이 금융상의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감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될 수 있어요. 지급불능이 될 수 있어요. 돈을 줄 수가 없는 거. 심지어 뭐함에도 뭐뭐 없이도 이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된 패턴이에요. 어떠한 투자가 실패하지 않고도 심지어 지급불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손해가 될 수 있다. 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금융시장에게. 꼭 뭐뭐처럼 연속된 실패처럼 뭐뭐 때문에 나쁜 투자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연속적인 실패처럼 금융시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누가?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이게 이거. 우리 모두가 깨어났어요. 아침에. 그리고 믿게 된다면 대체로 전체로. 이 X은행이 would be insolvent. 지급불능이 될 거라고 믿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 X은행은 뭐가 될 거예요? 지급불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X은행을 지급불능이라고 우리가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급불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대체 전체를 다른 사람들이 믿어 이 X은행이 실패하게 될 거야. 즉 파산하게 될 거야 라고 이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혹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무엇을? 집단적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모두는 심지어 알고 있어요. 대체 전체를. 이 X은행이 잘 관리가 된다는 것. 무엇을 가지고? 건전한 투자를 가지고 잘 관리가 된다는 것을 심지어 우리 모두가 알지도 몰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대하게 되면 또는 예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인출해가라, pull out. 그들의 돈을 인출해간다고 기대하게 되면 예상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then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뭐뭐가 되는 것, 마지막이 되는 것. 인출해가는, 우리의 돈을 인출해가는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렇죠? 잘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돈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나도 돈을 못 찾을까 봐 두려워서 그냥 그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고통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이 될 수 있다. 이 자기 충족적인 거란 뭐냐면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잘 관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X은행이 잘 관리가 되는데 건전한 투자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러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생기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빼는 사람 아니야? 혹시 내 돈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래서 자기 충족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인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재정적인 고통은 자기 충족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될 수 있어? 특히 골치 아픈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골치 아픈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33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음수는 입니다 훨씬 더 추상적이에요. 뭐보다? 양수보다. 이제 하이픈이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요만큼의 내용을.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네, 음수로 된 네 개의 쿠키를. 그리고 여러분은 확실히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 즉 음수로 된 네 개의 쿠키를 먹을 수가 없어요. 됐나요? 음수는 훨씬 더 추상적이에요. 양수보다. 즉 여러분은 볼 수 없습니다. 음수로 된 네 개의 쿠키를. 그리고 여러분은 확실히 먹을 수가 없죠. 그 음수로 된 쿠키를.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 이 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have to think about them이 생략된 겁니다. 그 음수에 대하여, 이 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측면에서, 매일의 삶의 모든 측면 속에서 from A to B는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부채에서 contend with는 뭐뭐와 다투다인데 여기서는 씨름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씨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투는 것에 이르기까지 누구랑? 몹시 추운 온도와 주차장 문제를 다투는 데에 씨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일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매우 꽤 평화롭게 지내오지 못했습니다. 음수와 사람들은 이제 고안을 해왔어요. 즉 만들어왔다는 거죠. 발명해왔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우스꽝스러운 작은 정신적 전략들을 만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 두려운 음수로 된 사인, 즉 음수의 기호를 피하기 위해서. 음수의 기호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정신적 전략의 예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뮤추얼 펀드 이제 진술에서 손실은 이제 음수로 표시되는데 이 손실이 프린트가 돼요. 빨갛게. 그리고 이 음수가 all stuck in, 갇히게 됩니다. 어디에? 괄호 속에. with no는 without하고 똑같아요. 뭐뭐 없이 negative sign, 즉 음수의 기호 없이, 발견되는 음수의 기호 없이. 그래서 주식을 보면 주식에서 이제 손실난 부분은 붉은색으로 색상을 칠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괄호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손실난 부분을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역사책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대절 전체를 말해주는데 줄리어스 시저는 탄생했어요. BC 100년에. 마이너스 100년이 아니라. 이제 지하층이죠. 주차장에 있는 지하층은 자주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들을. 명칭 뭐와 같은? B1 그리고 B2와 같은. 그래서 B는 베이스먼트의 약자예요. 지하죠. 지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층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2층 이게 아니라 B1, B2와 같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 뭐예요? 이런 무서운 음의 표시, 음의 기호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신적 전략이에요. 주식 이런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탄생은, 그리고 지하층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시하지 않고 음수의 기호를 피하죠. 피한 표현들을 써왔잖아요. 근데 이제 온도는 입니다. 뭐뭐 중에 하나. 그 몇몇 안 되는 예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이렇게 BC, B1, 2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 몇몇 안 되는 예시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온도가 그 몇몇 안 되는 예외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음의 기호를 쓴다 이 말이에요.
즉 사람들은 정말로 말을 합니다. 대절 전체를. 마이너스 5도라고. 바깥이. 특히 어디? 이곳. 이타카. 뉴욕의 이타카 지역. 이타카 마을에서는. 특히 이곳 이카타에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말해요. 대절 전체라고. 마이너스 5도라고. 바깥이. 비록 뭐뭐이지만 심지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더 좋아하지만 영하 5도라고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There is something.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신호에 관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뭔가 단지 매우 불쾌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34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관찰 연구예요.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가 cannot be controlled. 통제될 수가 없습니다. properly. 적절하게. 인간은 삽니다. 다양한 생활 방식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thus 그리하여 humans 그들이죠. 그들 humans 인간들은 입니다. homogeneous 동질적입니다. 이런 뜻인데 sufficiently는 충분하게 insufficiently는 불충분하게라는 뜻이에요.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다. 이거를 충분히 동질적이지 않다라고 유연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동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입니다. 충분히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뭐 하기에 되기에 적합한 실험적 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하게 다릅니다. 즉 충분하게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교란 변수들은 손상을 끼쳐요. 손상을 시킵니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드로우가 끌어들이다. 이건데 도출하다라고 본 거고요. 사운드가 타당한 인과적 결론들. 타당한 인과적 결론들을 도출하는 데 도출하는 우리의 능력에 손상을 끼치는 게 confounding factors예요. 교란 변수. 누구로부터? 인간의 역학 조사로부터. 이런 교란 변수들은 입니다. 변수들. 그다음에 이제 괄호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알려져 있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변수인데 이 변수가 무엇인가 관계되면서 또 설명을 하죠. mak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어요. 감옥적어 이거를 누가 의미상의 주어가. 그래서 역학자들이 이제 isolate 이제 고립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분리시키다, 고립시키다. 그 효과를 특정한 변수의 효과를 연구되어지고 있는 그 특정한 변수의 효과를 따로 떼어내는 것, 분리시키는 것을 역학자들이 분리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가 confounding factors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우베스가 주장을 했죠. 대절 전체를 많은 사람들인데 이제 음료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have difficulty ing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정하는데 무엇을 그 연관성을 누구와 알코올 섭취와 암 사이의 연관성을 됐죠? 그래서 술만 마시는 사람이 흡연을 안 하면 술과 암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봤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담배까지 피니까 이제 담배가 암 유발을 하는지 그다음 술이 암 유발을 하는지 아니면 두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암 유발을 하는지 이런 교란 변수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또 연구원인데 유명한 이제 프레밍햄 스터디의 연구의 연구자들이 또 확인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상관관계를 상당한 상관관계를 뭐와 뭐 사이에 커피를 마시는 것과 동맥성 이제 심장 질환 사이에 어떤 의미심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이러한 상관관계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 연구원들이 이제 수정을 했을 때 수정을 하게 되면 일단 뭐 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이제 동격이니까 중요하죠. 많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또한 흡연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관관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동맥성 심장 질환과 어떤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또 흡연을 해버리니까 담배가 이 질병의 어떤 원인이 되는지 아니면 커피가 원인이 되는지 이제 또 혼란스러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관관계가 이제 사라지게 됐죠. 이제 커피 마시는 것과 이제 동맥성 혈관 심장 질환 사이에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훼손이 됐겠죠? 그런데 만일 이러한
교란 변수들이 알려져 있게 된다면 또한 자주 종종 가능합니다. 수정하는 것이 그것들은 그 교란 변수들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만일 교란 변수들이 알려져 있지 않게 되면 이 교란 변수들이 손상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신뢰성을. 누구의 신뢰성? 인과적 결론의 신뢰성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우리가 즉 도출하는 인과적 결론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역학조사로부터. 35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뭐뭐 중에서죠. 모든 인간의 감정들 중에서 트리키어는 더 까다로운, 일루시브는 모호한이란 뜻이에요. 모호한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none, 없습니다. than, 뭐뭐보다, envy, 질투 또는 부러움보다. 다시 한번요. 모든 인간의 감정들 중에서 질투보다 더 까다롭거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더 모호한 것은 none, 없습니다. 가주어니까 해석을 하지 않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분간하는 것은 무엇을? 그 질투를. 어떤 질투인가? motivate는 이제 동기부여하다 이거죠. 여기서는 자극하다. 사람의 행동을 자극하는 그 질투심을 실제로 분간하는 것은 매우 어렵대요. 그 이유가 이러한 모함에 대한 이유는 is simple, 간단해요. 즉 우리는 거의 직접적으로 never express,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그 질투를. 어떤 질투인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질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라고 하는 것은 수반해요. admission, 인정을. 어떤 admission과 대시 동격이니까 잘 파악해두세요. 우리 자신에게 인정을 수반을 해요. 어떤 인정인가? 우리가 are inferior to, 열등하다, 다른 사람보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같이 있어하는 어떤 것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열등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을 수반하니까 결국은 질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정이 뭐야? 우리가 열등하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같이 있어하는 어떤 것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은 꼭 외우세요.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면 이제 not only가 문장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it, 원래는 it is였겠죠. 근데 이제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니까 이렇게 도치가 된 거예요. 해석은 긍정문처럼. 그래서 it is painful인데 이제 is it painful? 똑같이 해석을 하세요. 고통스럽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not only A니까 A뿐만 아니라 but B니까 다시 한번 고통스럽다. 이러한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but B. 훨씬 더 나빠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대절 전체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훨씬 더 나쁘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무관하니까. 그래서 거의 뭐뭐 하자마자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처음에 감정이죠. 질투의 감정을 이제 질투심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무엇을? 처음에 질투심을 경험하자마자 우리는 뭐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숨기려고 그것을, 그 질투를 우리 자신에게. 즉, it is not A가 아니라 but B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질투심이 아니다. not A, 질투심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질투심이 아니라 but B이다. 불공정합니다. 그 다음에 distribution은 분배죠. 분배. goods는 이제 물건 또는 재화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재산이라고 본 거겠죠. 재산의 분배 혹은 관심에 대한 불공정. 다시요. 재산에 대한 이 분배에서의 불공정 또는 관심에 대한 불공정이다. 그리고 분개다. 이러한 불공정에 대한 분개다. 심지어 분노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부러움이 아니다. 질투심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질투심이 아니라 뭐다? 불공정합니다. 재산의 분배나 관심의 어떤 분배, 재산의 분배나 관심에 있어서의 그 불공정함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분개다. 이러한 불공정함에 대한 분개고 심지어는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투심을 우리는 불공정한 것, 이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숨긴다라는 것이죠. 36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Rights는 권리입니다. To be forgotten은 잊혀질 권리예요. 그럼 이제 잊혀질 권리를 한 덩어리로 보세요. 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a right, 권리예요. 어떤 권리인가? Distinct from 뭐뭐와 구별되는.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요게 생략된 거예요. 사생활에 대한 권리. 이게 생략된 거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와 구별되는 사생활의 권리와 구별되는 권리고 하지만 relate to는 뭐뭐와 관련된 권리인데 또 뭐와 관련되냐? 사생활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다. 다시 한번요. 잊혀질 권리는 권리예요. 구별되는 사생활의 권리와 구별되는 권리 하지만 사생활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라는 거예요. 됐죠? 이제 이 사생활의 권리를 또 한 덩어리로 볼게요. 사생활에 대한 이 권리는 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거는 버리세요.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냐? 정보에 대한 권리. 끝. Traditionally는 전통적으로 regarded as 간주되는 권리예요. 보호되어지거나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권리라는 거예요. Not to be revealed, 드러나지 않게 되는 권리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무엇보다도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입니다.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인데 전통적으로 간주되어졌어요. 보호되어지거나 개인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될 정보, 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다시 이제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 반대로 잊혀질 권리는 can be applied to,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어떤 정보인가? 존재해왔던, 공공영역에 존재해왔던 이 정보에 적용될 수 있대요. 자, 권리입니다. 또 다시 잊혀져야 될 이 권리는 넓게,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권리를, 한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는데 이 개인의 권리가 뭔가? 영원히, 영원히 to be defined, 정의되지 않아야 될 권리라는 거죠. 뭐뭐에 의해, 정보에 의해 어떤 특정한 점이죠. 시간의 점을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특정 시점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해 영원히 not to be defined, 정의되지 않아야 할 개인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해요? 잊혀질 권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권리, 즉 잊혀지지 않아야 될 권리에 대한 한 가지 동기 또는 이유는 입니다. 허락하는 거예요. 다시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to 부정사 병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겁니다. 개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그리고 정의되지 않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요. 그러한 권리, 잊혀질 권리에 대한 그 하나의 이유는 원인은 이유는입니다. 허락하는 겁니다. 다시 허락하다 개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혹 그리고 정의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 특정한 사건이나 기간에 의해 그들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간주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대절 전체가 심지어 과거에 범죄 유죄 판결자들이 마침내 결국 should be spent, 소비되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should not continue, 계속해서 계속되지 말아야 된다. 영향을 끼치는 것. 뭘 영향을 끼치냐?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계속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간주되어 주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제 지지하다, 무엇을 지지하는가? 잊혀져야 될 이 권리를 지지하는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혀져야 될 이 권리는 때때로 can come into, 들어올 수 있어요. 갈등 이건데 come into conflict with를 하나의 동사로 보세요. 그러니까 충돌하게 됩니다. 이거죠. 다른 권리들과. 예를 들면 공식적인 예외사항이 때때로 만들어집니다. 안보를 위해 혹은 공공건강 또는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잊혀질 권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안보상이나 이제 공중보건, 공공보건상의 문제와 충돌될 때는 예외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제학자에게 어떤 경제학자냐, 성공한 이해하는 것, 한 개인의 선호도 구조를 이해한 내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한 개인의 선호도 구조를 이해했다라는 것은 즉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 만족도, 획득된 만족도 소비함으로 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획득된 그 만족도가 더 크다. 다른 재화를 구매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만족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해한 경제학자에게 행동을 설명하는 것, 뭐뭐라는 점에서 변화, 밑에 깔려있는, 기저에 있는, 밑에 깔려있는 선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니까 호불호입니다. 그래서 기저에 깔려있는 호불호의 변화라는 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주로입니다. 매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학자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냐. 소비는 만족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소비는 만족도에서 만족도가 높으면 구매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경제학자에게 이 소비가 행동, 이 소비가 호불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은 대절 전체를 베이비 붐, 이제 출생률이 높은 거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베이비 버스트는 출생률이 급감한 것이죠. 그래서 출생률이 증가한 것과 출생률이 급감하고 것은 결과다. 뭐의 결과? 증가와 그리고 나서의 감소의 결과다.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 자녀에 대한 기호, 자녀에 대한 이 선호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뭐라기보다는 변화,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 뭐뭐에 대하여 배경이죠. 안정적인 선호도의 배경에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라기보다는 이건 안 읽어도 되겠죠. 이거보다는 자녀에 대한 내재적인 선호도의 증가와 감소에서 출생률의 증가와 출생률의 감소가 비롯됐다라고 이 주장하는 것은 놓게 됩니다. 이 사회과학자를, 즉 경제학자를 불안정한 위치에 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제학에서 그러한 주장이 뭐예요? 베이비 붐과 베이비 감소가, 베이비 출산율 증가와 출산율 감소가 자녀에 대한 내재적인 선호도의 증가와 감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은 출생률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맞먹습니다.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과 대절 전체를. 상승과 하락이죠. 사망률의 상승과 하락이 뭐뭐에 기인한다. 증가에 기인한다. 내재적인 욕망의 변화, 죽음에 대한 내재적인 욕망의 변화에, 욕구의 변화에 증가해서 기인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수입과 물가죠. 수입과 물가의 변화가 뭐뭐라기보다는 기호, 선호도의 변화, 기호의 변화라기보다는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수입과 물가의 변화가 영향을 끼칩니다. 출생률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경제학자에게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입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원합니다. 더 많은 자녀를. 즉 뭐뭐처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더 많은 만족감이에요. 비롯되는 자녀로부터 비롯되는 더 많은 만족감.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했으니까 자녀를 더 많이 원한다라는 것은 자녀로부터 비롯되는 더 많은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물건의 소비는 만족도가 높은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그럼 자녀의 출산도, 출산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결국 내가 자녀를 낳음으로써 만족도가 높으면 낳는 거고 만족도가 낮다 이러면 출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그들의 내재적인 욕망, 자녀에 대한 내재적인 욕구가 stays the same, 똑같다 하더라도. 38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의 세계에서 만일 한 동물이 소비한다면 또는 섭취한다면 식물을, 어떤 식물인가? 충분한 항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 뭐 할 만큼, 만들 만큼 그 동물이, 이 동물이 feel unwell. well은 건강한, unwell은 건강하지 않게, 아는. 그래서 건강하지 않게 느끼도록, 그 동물이 건강하지 않게 느끼도록 만들 만큼 충분한 항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을 섭취하게 된다면 그 동물은 먹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식물을 다시는. 직관적으로 동물들은 또한 알고 있어요. 멀리 하는 것을.
다시 멀리하다, stay away from, 뭐뭐로부터 멀리하다, 이러한 식물들을 멀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화의 여러 해 또는 진화의 오랜 시간, 그리고 정보인데 전해 내려져 오고 있는 정보, 이것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직관은, 그러나 이러한 직관은 is not just seen, 단지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Have you ever wondered 하면 여러분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의문사, 주어, 동사.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증오하는지 싫어하는지 채소를. 그렇죠? 여기에 통목조가 되는 거예요. So, 스티븐 건드리 박사는 정당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이 사실을 as 뭐뭐로 일부분으로 우리의 유전적인 프로그래밍, 즉 우리의 내적인 지능의 일부로서 정당화시켰습니다. 이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뭐뭐 때문에 많은 채소들이 가득해요. 항영양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노력합니다. Keep you away from. Keep away from 뭐뭐로부터 떨어지게 하다죠. 여러분을 뭐뭐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들은 이러한 많은 채소들이겠죠. While 몸 하는 동안 여러분이 are still fragile. Fragile은 깨지기 쉬운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연약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직 연약하고 그다음에 are 비동사가 생략돼 있죠. 있다. 발달 안에 있다니까 성장 중에 있는 동안. 됐죠? 뭐뭐 때문에 많은 채소들이 가득해요. 항영양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노력합니다. 여러분을 피하게 하려고 그 채소로부터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하고 발달, 즉 성장 중에 있는 동안 그것은 여러분의 몸은 합니다. 이것을 뭐뭐 함으로써 만들므로써 여러분의 미뢰를 맛을 느끼는 혀의 맛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이 미뢰가 인식하도록 무엇을 이러한 맛을 무엇으로 나쁘고 심지어 역겨운 것으로서 이러한 맛을 인식하도록 여러분의 미뢰를 만들므로 이것을 합니다. 몸함에 따라 여러분이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becomes stronger 더 튼튼해짐에 따라 몸할 만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러한 항 영양분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튼튼해지게 됨에 따라서 갑자기 그것들이 즉 이러한 항 영양소들이 더 이상 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쁜 맛이 느껴지지 않게 된다. 뭐뭐만큼 예전만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몸이 튼튼해짐에 따라 견뎌낼 만큼 이러한 항영양소를 견뎌낼 만큼 충분히 튼튼해짐에 따라서 갑자기 이 항영양소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나쁜 맛이 느껴지지 않게 된다. 3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차이점이죠. 달의 중력. 뭐뭐의 다른 부분들, 우리 행성의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다른 부분에 달의 중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효과적으로 창조합니다. 만들어냅니다. 늘어나는 stretching force, 늘어나는 힘을 만들어낸대요. 그것은 이 차이는 만듭니다. 우리의 행성이 지구가 사소하게 늘어나게끔 뭐뭐를 따라서 선, 시야, 달을 바라보는 시야니까 달과 마주하는 선을 따라서 그리고 사소하게 억눌려지게 됩니다. 눌려지게 돼요. 몸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퍼펜디큘러는 직각 그 선이죠. 이 선이 뭐냐면 달을 마주보고 있는 선과 직각의 선을 따라서는 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지구예요. 여러분이 지구 그럼 여기에 달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달하고 이거하고 지구하고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됐나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걸 The Line of Sight of the Moon이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달과 직각을 이루고 있는 거 요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직각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요거는 달을 마주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지구가 있으면 달이 이렇게 있으면요. 달을 향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되면 원심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달을 향해서 힘이 작용되니까 역시 원심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달에 따라서 이렇게 팽창하게 돼요. 이때 이제 밀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기 위는 물이 좀 빠져나갔겠죠.
여기는 조금 억눌려지게 눌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tidal stretching 이랬으니까 이제 조수의 늘어남은 이거죠. 조수라고 하는 것은 밀물과 썰물을 다 말하는 겁니다. 밀물이 밀물과 썰물을 이렇게 통칭하는 게 조수예요. 밀물을 저희가 조금 뭐라고도 말하냐면 만조라고도 하고 썰물을 간조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럼 용어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수의 늘어남은 유발되는 누구에 의해서 달의 중력에 의해 유발되는 이 조수의 늘어남이 영향을 끼쳐요. 우리의 전체 행성에 우리 지구에 뭐뭐를 포함하여 땅, 육지와 물 둘 다에 안과 바깥에 그러나 경직, 단단함, 바위의 단단함은 의미합니다. 대체 전체를. 이 육지가,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 올라갔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 조수와 함께. 뭐뭐만큼 훨씬 더 작은 양만큼 물보다는. 근데 이것이 이 암문장 전체의 이 사실이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바다의 조수를 알아차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위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관찰될 수 있겠죠. 그 늘어남은 또한 설명해 줍니다. 이유를 또는 왜 있는지 일반적으로 두 번의 만조가 있는지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거 밀물 그리고 두 번의 간조가 있는지 썰물 바다의 메인 뭐뭐 때문에 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꼭 뭐뭐처럼 고무밴드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바다는 팽창을 하게 돼요. 둘 다 A와 B 둘 다에 이거죠. 측면 이제 달을 마주 보고 있는 측면과 달을 멀리하고 있는 달과 멀어지는 이 측면 둘 다에 아까 이렇게 있었죠. 달이 이렇게 있었으면 달과 가까워지는 부분, 달과 먼 부분 이 둘 쪽에서 이 양쪽에서 팽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동되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뭐뭐를 통해 둘 다 이번 이 두 가지 이러한 조수의 팽창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죠. 매일. 그래서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만조를. 언제 우리가 있을 때 각각 이 두 번의 팽창 각각에 있을 때 만조를 갖게 되고 간조를 가지게 돼요. 그 중간 지점, 그 사이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간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40번 마지막 지문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연구가 조사를 했대요. 경제적 비용을 선입견 또는 편견, 선입견의 경제적 비용을 조사해 보았대요. 뭐뭐에 기초한, 뭐뭐에 기반한, 맹목적인 가정에 기초한 선입견의 경제적 비용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연구원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한 집단의 덴마크의 10대들에게 선택을 제공을 했어요. 일할 수 있는 선택이죠. 누구와 두 사람 중에 한 명과 함께. 10대들은 그 10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두 사람 중 어떤 한 명을. 뭐뭐 중에 한 명이죠. 그 두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어떤 이름이냐? 암시했던 이름이에요. 뭘? 대절 전체를. 그들이 어디 어디 출신이었다. 비슷한 인종적 혹은 종교적 배경 그 10대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지고 있었죠. 이름을. 암시했던 이름이에요. 그들이 어디 어디 출신이다. 다른 인종적 혹은 종교적 배경 출신을 암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10대들이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벌 준비. 평균적으로 8% 더 적게 벌 준비가 되어 있었대요. 만일 그 10대들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람과 함께 10대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삽입절이에요. 그래서 동사 앞에 주격관계대명사 생략됐는데 이렇게 삽입절이 들어가면 주격관계대명사 대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어디 어디 출신, 예, 그들이 생각하기에 10대가 생각하기에 어디 어디 출신이었던 사람, 동일한 인종적 혹은 종교적 배경 출신이었던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8% 평균적으로 더 적은 수입을 벌 준비가 되어 있었대요. 다시요.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10대들이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벌 준비 평균 8% 더 적게.
만일 그 10대들이 일할 수 있다면 누구랑 어떤 사람과 10대들이 생각하기에 어디 어디 출신이었던 사람, 동일한 인종적, 그 다음에 종교적 배경 출신이었던 사람.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 편견은 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이제 대다수죠. 메이저리티는 대다수의 인종적 이름이니까 다수의 인종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10대 뿐만 아니라 사람, 10대들이에요. 이 10대들. 소수, 마이너리티, 소수의 인종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10대들 둘 다에게서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인종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10대든 소수의 인종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10대든 간에 둘 다 뭐를 원했어요? 자기와 동일한 인종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일을 하기로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10대들은 맹목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그 인종에 관하여 그들의 잠재적인 동료의 인종에 대하여 가정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10대들이 적용을 했어요. 이 선입견을 어디에다가? 그러한 가정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Where 어느 정도냐? 그들이 실제로 허용할 때까지 그러한 선입견을 감소시킬 만큼. 어디에? 어디에? 그들 자신의 잠재적인 수입을 감소시킬 만큼 그러한 편견을 허용하는 정도까지 그 일이 요구했습니다. 그 두 10대에게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단지 90분 동안 이렇게 짧게 일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고 이런 편견을 적용을 시켜서 내가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종교적 배경이나 또는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료와 일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요약이죠. 결론. 한 연구죠. 어떤 연구냐? 10대가 표현을 했다. 선호를 일하고자 하는 선호도 어떤 사람, 비슷한 배경의 사람과 함께 심지어 어떤 경제적 비용에도 그들 자신에게 어떤 경제적 비용, 즉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 선호도를 표현하는 10대들이 표현하는 그 연구가 시사합니다. 대절 전체를 보여줍니다. 가정에 기초한 이 선입견이 더 뭐뭐보다 A가 B보다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경제적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